그 흡수 속도가 빠르면 당지수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먹는 탄수화물의 그 GI 지수 순위를 좀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네, 아까 이제 GI 지수가 55가 RM이는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70보다 높으면은 좋지 않은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밥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밥이요. 먹는 게 흰밥이지요. 흰밥의 흰쌀밥. 경우에는 흰쌀밥은 당지수가 59. 네, 이 네, 정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잘 먹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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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라면. 라면의 경우에는 80. 80. 높다. 오,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젊은 여성들이 아침에 토스트 하나 이렇게 먹고 가는 흰식빵. 흰식빵의 경우에 105 정도 됩니다. 아이고, 왜냐면 예. 얘는 밀가루에다가 좀 설탕도 들어가고요. 또 가루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과일의 경우에 파인애플이나 이 바나나처럼 이제 달짝지근한 과일이 있는데 파인애플의 경우엔 65. 그러니까 밥보다 높아요. 그리고 바나나는 55 밥이랑 정도 있어요. 비슷하네요. 네. 실제 이제 그 홍차나 녹차처럼 약간 쌉쌀한 맛이 나는 그런 음료수 아무것도 안 넣은 거 이거는 당지수가 거의 10. 그러니까 바닥에 가깝죠. 네. 10이네요. 네, 거의 물이나 마찬가지로 볼수 있고요. 우리가 과일의 경우에 이제 이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는 저렇게 당지수가 조금 중간 정도 되는데 신맛이 나는 과일 있죠. 딸기 있나요? 네, 예, 딸기 딸기의 있습니다. 경우에 29. 오, 한 아. 요 정도? 그러니까 될까요? 똑같은 과일이라도 이 단맛만 나는 과일보다는 약간 새콤하면서 달짝지근한 과일이 당지수가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음식을 더 즐겨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실 요리 연구가를 저희가 모셨거든요. 최진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줄 요리는요, GI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높은, 그래서, 키노아라고 하는 재료를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네, 발화 국물인데요. 이걸 가지고 오늘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키노아요? 네. 저는 처음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중에서 그렇습니까? 키노아가 있어요? 네, 요게 키노아인데요. 이 키노아는 남미 안데스 지방이 원산지인데요. 남미에서는 이게 슈퍼 국물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거든요. 꼭 좁쌀 같아요. 예, 생김새는 좁쌀같이 생겼는데요. 이것을 이제 발화 국물이기 때문에 참 신기한 지금 것은 요건 좁쌀이고요? 예, 키노아입니다. 아, 키노아. 아, 이걸 불린 거예요? 이게 불린 게 이제 이거죠. 이걸 불려서 불리면 이렇게 이렇게 막. 돼. 요건 불려서 삶아 익혀서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키노아, 이제 화이트라 그러고요. 요건 레드, 요건 블랙이라고 하는데, 예, 뭐 종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오늘은 요 키노아를 가지고요. 여기 참 재밌는 것은 하룻밤을 그냥 그 물에다가 종이 타월 같은 걸 엎어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 두면은 싹이 다 이렇게 발화가 된다고 발화가 합니다. 좀 됐어요. 그 꼬리 같이 보이는 부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익히는 과정에서도 발화가 되는 그런 이제 국물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샐러드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예, 이제 이 키노아는 재밌게도 그 식이섬유가 굉장히 높고 단백질이 높으면서 나트륨이 제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칼슘이나 칼륨이 높아서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고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 보겠는데요. 그냥 그 양상추를 이렇게 뜯어가지고요. 씻어서 네, 놨어요. 저기 변장시켜 좀 주시겠어요? 그럼 오늘은 다 이거요? 그린으로 좀 이제 해봤는데요. 네. 씻은 양상추를 가지고요. 씻은 예. 양상추랑 이거 뭐, 한입 파하고 크기로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 이제 양상추는 칼로 안 되고 손으로 뜯는 이유는 그 칼의 철 성분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걸 칼로 안 자르고 손으로 하면요. 정성이 없대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망도 피망. 좀 올려주시고요. 동글동글하게. 네. 저거 오이도 한번 오이. 주보시겠어요? 네. 오이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올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린이네. 그린으로, 네, 그린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키노아라는 국물은 그 약간 그 노란색을 좀 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린의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양파. 그 준비를 좀 했고요. 네. 양파도 이렇게 링으로 썰어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 위에다가 네, 뭘 오, 넣을까요? 키노아를 뭐? 불려서 네, 불려서 준비한 삶은 거죠? 그쵸. 네. 이제 이 키노아는 끓어오르면 한 17분에서 20분 정도 삶으면은 이렇게 아주 네. 톡톡 튀는 정도로 이렇게 맛있게 이제 네. 삶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키노아가 약간 생소해서 재료를 구하기가 힘들다. 이건 뭐죠? 이건 바질 드레싱이에요. 바질. 네. 그래서 이 바질 드레싱은